영원한 유산, 사람은 가도 작품은 남는다. 비록 당시에는 관영조차 되지 못하였던 국보 306호인 삼국유수가 살아남아서 우리 결의의 뿌리가 단군 조선인과 상가를 얼굴로 하는 고대 언어와 문학의 모습, 가락국기를 삼국유사에 실어 넣음으로써 그 역사의 발자취를 확연하게 알게 되었다. 대한사서라고 하는 삼국유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지만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언덕이 되지 않았나. 일련의 철학과 가치를 알수 있는 것이 증편 조동우이었다. 이런 저술이 없었다고 한들 우리는 일련에 대해 이름 정도나 알 수밖에 없지 않았나. 삼국유사와 함께 일련의 가장 큰 발자취 가운데 하나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 대장경 조성 과정에 주도적인 증의를 맡고 대장 낙성에 의해서 중행을 맡고 대장 수지로 썼던 그의 거룩한 행적은 마음의 돌비에 새겨야 고려 고종 33년 1249년 일연의 나이 44세 무렵 이때 일연은 22년간 머물던 비슬산을 떠나 새로운 거처인 남해 정림사에 머물게 되었다. 이때 일연을 초청한 사람은 당시 최씨 무인 정권의 실력자 정한이었다. 정한은 최충원에 이어 두 번째 집권자인 최후의 처남이 된다. 그가 중앙정계에서 잠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절을 짓고 일연을 주지로 초청한 것이다. 정한거사는 평소 무인 정권의 불리한 점을 알고 조용히 은퇴하여 고향인 남해에서 불교에 깊이 몰입해 있었다.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던 대장경 간행 사업을 마무리한다. 판각 비용의 절반을 댈 정도로 그 독실한 신심이 깊었다. 거사의 생각으로는 대장경의 마무리를 잘 하려면 정말 불경을 깊숙하게 알고 책임감 있는 그런 분을 모시고 싶었을 것이다. 정한이 일연을 정림사로 초청한 바로 그해 최후는 정권을 아들인 최양에 물려주고 죽는다. 최양은 정한에게 조카지만 최후의 부인이자 정한의 누이에게는 아들이 없어 기생을 보아서 얻은 아들이었다. 어려서부터 행실이 좋지 않아 만전이라는 이름으로 출가를 시켜 삼청에 자리한 단속사에서 마음 공부를 하게 한다. 하지만 승려로서도 행실을 올바르지 못하고 민폐를 끼치기 일쑤였다. 환속하여 최양이라는 이름으로 매사를 그르치게 만든다. 저도 승려 출신이면서 승려를 박대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쁜 여성들을 불러다가 곱간을 하고 첩을 삼아서 시종을 틀게 한다.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못 살게 군다. 마침내 외삼촌인 정한이
자신의 행패를 비판하였다 해서 그의 벼슬을 높여주는 듯 섬으로 귀향을 보내서 바다에 빠쳐 죽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이런 선서를 찾아 나선다. 지난번처럼 나타나 말씀을 들려주실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나네 고향은 대사리 마을의 정림사터로 추정되는 마을의 어느 장군탑 앞에 서 있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사님 어디 계셔요? 이야기해봐요. 무슨 일로 오시오스? 정림사에 대하여 말씀 좀 드릴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대사리 마을은 큰절이 있던 마을이란 뜻입니다. 여기가 정림사로 보면 됩니까? 무슨 장군탑이라 전해오는 탑신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이들은 절이 있던 곳이라 하여 절탑이라고도 합니다. 겉으로 보아 탑신은 고려시대 양식을 한 돌탑이다. 이를 두고 왜구를 무찌른 정지장군의 무공탑이라고도 한다. 무슨 기록이나 근거가 있어 그렇게 전해오는 것은 아니다.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무너져 있던 탑을 세워놓고 남해 군주의 정지장군 전승비라고 한 뒤로 사람들은 모두 정장군의 전승 기념탑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대사리에 큰 절이 있었으니까 절 입구에 세운 탑이라고 불립니다. 고려시대에는 탑의 모습을 한 성덕 기념물이 없다는 것이 평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현지 어르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절을 표상하는 탑이라는 주장이 옳았다. 한참 있다가 이윽고 서생, 그거 하도 오래되어 나도 가물가물하오마는 정림사로 보면 됩니다. 당시 정한과사가 죽음을 당할 때 스님은 무사하셨습니까? 그럴 리가요. 최양 저도 중 출신이면서 중두를 매몰차게 부리고 종처럼 부려먹었죠. 미운 오리새끼였던 정원이 스승으로 대하던 나를 그냥 놓아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제자들의 권위도 있고 해서 금은밤 어두운 때를 타서 윤산 쪽으로 올라가 길상암으로 우선 몸을 숨겼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나 더 이상은 쫓지를 않더라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대장경을 만들어 자신의 아버지가 정권을 유지하는 데 무슨 도움을 주었다나? 거사를 서울로 불러 올려다가 참지정사란 높은 벼슬을 주워놓고 나서 나하고는 좀 떨어져 있었지. 그 경황 중에도 중편 조동호의가 써지시던가요? 이나저나 삶과 죽음이라는 게 둘은 아니지 않소? 선사는 마무리를 하였다. 평소에 마음먹은 걸 하다 죽는 편이 낫다 싶었어. 말씀 고맙습니다. 저물어가는 남해 바닷가의 파도 소리는 당시에도 같은 소리였을까? 남해의 갈매기 소리는 오늘 밤 유난히 크게 들린다. 은하수 저 건너로 초승달이 걸려 있었어. 선사의 영령처럼. 어둠을 밝혀드는 달빛 숨소리, 달맞이로 피고.